초경기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5시 노란색 테라는 연본 선수인데, 만약에 오늘도 또 이긴다면은 연본 선수는 다음 차에는 참여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 저가 정말 이기기 힘든 선수라는 게 한 번 더 증명될 것 같아요. 와, 그럼 뭐 프로토스를 붙여야 되겠네. 아, 그러죠. 네. 네. 그 엄청 해서 살 빠지셨냐고 물어보네요, 시청자분들이. 안 빠졌습니다. 지금도 뭐 드시고 계시잖아요. 아, 정말 그 15년의 한을 풀었죠. 중계하면서 뭐 먹기. 이거는 정말 스타디타마 외에는 없었거든요. 그럼. 근데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먹으시면서도 이제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시청자분들 굉장히 되게 신기하다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걸 내가 참 신기하게 생각했었지. 아, 그 원래 먹으면서 뭐 얘기 뭐 하는 거 아닌가? 아, 네. 밥 먹으면서 대화 서로 하잖아요. 우리 식사 시간에 대화하고 술 한잔 하면서 뭐 이렇게 뭐 안주 같은 거 줘 먹으면서도 대화하고 뭐 그런 게 근데 자연스러운 건데. 제가 볼 때는 저거는 그 사람마다 좀 달라요. 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저게 이제 일반적으로 좀 그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저 같은 네. 경우는 저런 멀티태스킹이 안 됩니다. 아, 먹으면서까지 먹을 때는 먹어야 좀... 돼요. 아니 이게 뭐 입속에 음식이 있는데 말을 하게 되면 막 튀고 말이나? 그 뭐 그런 건 아닌데 네. 한 가지에 집중을 좀 해야지. 이상하게 저는 그렇게 아, 나도 멀티 네. 못해요. 원래 멀티 못해서 게임하면서는 말도 잘 못하고 막 이러는데 네. 근데 게임하면서 말하는 거는 둘 다 머리 쓰는 거고 먹는 건 머리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본능 아닌가? 그렇죠. 근데 맞는 말씀 같기도 해요. 사실 그렇죠. 네, 뭐 친구들끼리 술 먹으면서도 사실 술 네. 먹으면서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안주도 먹으면서 근데 뭐 얘기하다가 좀 뭐 네. 정확히 못 봤는데 12드론의 앞마당을 한 거 네. 네. 맞죠? 네. 네. 그리고 뭐 지금 연번 선수는 그냥 원배럭 더블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고요. 좀 무난한 형태의 운영. 그러니까 양 선수 모두 다 사실 초반에 어떤 공격적인 플레이를 선호한다기보다는 그냥 운영을 좋아하고 운영에 강한 두 선수의 대결이죠. 아, 맞습니다. 그렇죠. 뭐 서로 오늘 그 내 전략을 준비를 개인 방송을 통해서 한 것 같긴 합니다. 방송을 아예 안 키고. 네, 어린 왕자. 느낌을 주는 김명훈. 김명훈 네. 선수가 좀 전에 제가 얘기를 했죠. 빡종시키겠다. 연보선 선수를. 그래 또 이제 그냥 빡종시키겠다가 아니라 빡종은 시켜드릴게. 그래. 김명훈 선수 스타일로. 그러니까 예, 그 뭐, 영화 뭐야 그거. 뭐죠 그? 그 신세계 아닙니까? 아, 그치. 예, 네. 신세계에서. 저 왜 그러세요? 아니 저도 영화는 보고 삽니다. 아니 김태희 그런 영화를 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 네. 신세계는 많이 보죠. 남자들이라면 거의 한 번씩 다 봤을 겁니다 아마. 그 왜 아주 그 유명한 데서 그 신세계에서 그 뭐 잘 여는 드릴게보다 더 유명한 거 있잖아요. 왜? 네, 그렇죠. 그 담배 하나 펴도 되잖아요, 이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 어떤 거죠? 들어와. 아, 들어와. 이게 신세계에서 나온 네, 아, 그렇죠. 그 황정민이 엘리베이터에서. 자, 지금 일꾼을 동반해서 네, 어떤 그 부유함을 준비하고 있는 김명훈 선수에게 치즈러시인데 4기 정도 가졌으면 이거는 적당히 그치. 페이크를 주면서 상대가 드론이라도 동원해주면 좋아. 아, 아까 잤어요. 네. 자, 벙커까지 짓고 있는데 야, 형님은 네. 가로막이니까 바로 온 거거든요. 자, 이거 그래도 이거 드론을 동원하게끔 지금 강제를 시켰거든요. 네. 형, 벙커 완성이 된? 자, 들어와야죠. 자, 우선 성큰부터 깨우고 있습니다. 이거 우선 첫 번째 성큰. 저 성큰은 이제 취소해야죠, 취소. 자, 네, 완성되자 맞아 깨져요, 저건. 자, 그렇죠. 연보 선수가 좀 달라졌어요. 그렇지, 취소. 지난주에도 졸정 선수를 지난번 했을 때도 졸정 선수 상대로 초반 치즈러시라고 했는데 네, 이건 막히는데? 네. 네. 아니 왜냐면 이게 네. 막아야 전산이거든요. SCB가 둘러싸지 못하게. 아, 와, 네. 잘했다 진짜. 예. 역시 김명훈답게 잘 막았어. 너무 잘 막았습니다. 네. 너무 잘 막았어요. 너무 완전히 완벽하게 막았고 이렇게 되면은 연봉 선수가 손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연봉 선수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올인이 아니었거든요. 네. 만약에 올인 좀 더 과한 상태였으면 SCB를 6-7기까지 끌고 갔겠죠. 근데 예, 저 정도의 숫자를 가져간 거는 겁먹게 만들겠다는 의도였는데도 불구하고 겁먹게 만들었는데 김명훈 선수가 대처를 잘했어요. 예. 너무 완벽하게 잘했습니다. 예. 너무 완벽하게 잘 막았고 겁도 안 먹었어요. 예, 저 정도로 플레이했다는 거는. 그런데다가 예, 더블은 그 원배락 더블은 더블이 돼 비교적 일꾼도 이제 동원하고 뭐 가난하게 출발할 수밖에 없게 된 연보형이 벙커까지 졌다. 네. 아, 이거. 근데 김명훈도 사실 중에
여기까지 좀 잘 쓰긴 했거든요 초반에. 네, 그러니까 네. 뭐 사실 이게 좀 극단적으로 치닫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서로 이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서로 다 그런 측면에서는 뭐 괜찮아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래도 약간은 좀 어떤 심적으로는 그래도 네. 김명훈 선수가 좀 더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명훈 선수가 좀 위축됐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김명훈 선수가 뭐 그 이런 단계에서 3회철이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3회철이기 때문에 물론 연보 선수가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여지는 여전히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이게 무난히 그대로 흘러가게 되면은 저 3회철이가 빛을 보는 타이밍이 옵니다고. 아, 그렇죠. 지금 뭐 투베럭의 마른들 계속 쭉쭉 뽑아주면서 아카데미 올라가고 있거든요, 연보선. 네, 그러니까 연보선 선수도 압박을 해야 돼요. 이거를 가만두면 안 됩니다, 지금. 아, 못 들었어요. 자, 잘 막았죠? 이거는 자, 핀트 보여줄 필요가 네. 없죠.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은 조금이라도 가난하게 만들면 사실 어쨌든 테란도 앞마당했기 때문에 보통은 저그가 그래도 불리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12 한마당이었고 3회 처리했기 때문에 복구가 굉장히 빠르죠 저그도. 그러니까 연보성 선수도 내가 일꾼 정찰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본진에다 수레철 펼치네 하는 걸 보고 가만 둘 수가 없었던 거지. 그걸 그대로 두면 테란이 불리해져요. 자, 저희 한번 돌아오는데 자 연보성 선수 무리하지 않고 마린 우선 뭐하고 네. 있습니다. 뭐 지금은 사실 무리하기가 좀 힘들죠. 어쨌든 이제는 공수 전환이 바뀌었죠. 네. 예, 조금은 뭐 메딕이 나온 시점에 압박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뮤탈로 흔드는 그러니까 공격적인 것은 김명훈 선수가 이제는 주도권을 가진다고 봐야 되고요. 예, 수비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이제 봐야죠. 저런게 되게 하면서 오버로드로 쉬었고 잘 되어있기 때문에 언제 나가는지 다 알 수 있거든요 김명훈도. 근데 그러니까 이 연보성 선수가 여태까지 슈퍼파이트에서 저그전 쭉 해오면서 그냥 원베럭 더블 했고 네. 상대는 뭐 12드론의 앞마당 이후에 운영하는 이런 형태로 펼쳤을 때는 연보성의 성적이 썩 좋지가 않아요. 따라서 서로 간에 이렇게 정석적인 형태로 플레이를 했는데 연보성이 이긴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연보성적으로 3대0도 생각해볼 수 있는 네, 그런 생각을 볼 수 있는 거죠. 마린드 출발 안 하고 오히려 뮤탈을 올 때까지 방어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봉 선수. 네. 자, 참 저는 뭐 어쨌든 김명훈 선수가 전혀 그 앞서서 뭐 벙커님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예, 뭐 성큰 하나로 버티면서 네. 자 뮤탈도 일단 잘 나왔어요. 타이밍 나쁘지 않다. 네. 턴이 뮤탈 컨트롤을 얼마나 잘해줄지 지금 중요하거든요. 네, 지금 그 본진 앞마당 뭐 이런 그 어떤 시계 방향으로 형성되는 이 관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지상 간의 상대방 앞마당까지의 러시 거리가 비교적 가깝다는 게 연보성 선수한테는 괜찮은 네. 면이에요. 근데 아, 컨트롤 좋아요, 김용은. 네, 지금 공일업이 테란이 아직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은 좀 휘둘릴 수 있거든요. 뭐 그래야 돼 연보성인데 이 뮤탈 자 들어가서 좀 더 흔들 수 있거든요 김용 선수. 그렇게 네. 세 개까지 있습니다. 아유 터렛 뭐 세 개 정도야 뭐 순식간이죠. 네 순식간에 깨지고 있죠 터렛 지금. 자 이렇게 되면 연보 선수가 지금 나갔던 병력이 압박을 하고 있는데. 와 좋아요 리케요. 야 연보성 리케 좋아요. 네 지금 이거는 김명훈 선수가 무리한 거죠. 예 네. 지금 뮤탈을 약한 손해를 봤어요. 그래도 네 어찌됐든 뮤탈 손해를 좀 보긴 했는데 연보 선수도 밀리지 않고 압박 가서 지금 압박을 너무 잘해주고 있는 게 네. 이러면서 어떤 그 삽개스 준비라든가 이런 게 지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김명훈 선수 드론 나가다가 잡혀요 지금 마린들한테. 자 투성큰 김명훈. 아 이면 김명훈 선수가 첫 번째 미사일 타를 부수고 두 번째 거 딱 부술 때 네 어쨌거나 리페어를 감안을 하더라도 빅데미지 한 방 똘똘 뭉쳐갖고 푹 푹푹 이러면서 그걸 깨야 되는데 두 번째 터렛을 때려줄 때 우클릭하고 그냥 놔뒀어요. 자, 네. 만약에 그러다 보니까 예, 리퍼의 효율도 굉장히 네. 크게 먹힐 수 있었고 이 타이밍에 이제 연봉 선수가 3개스를 아는 상황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네. 지금 단계에서 이 뮤탈리스크와 저글링을 막을 수 예. 있는 빈집 수비가 되면서 3개스를 끊으면 이거 완전 테란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예. 알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거 지금 빈집도 막는 분위기거든요. 아 마린 숫자 많습니다. 그리고 11시쯤 조기에 3개스가 차단되네요 이거. 예, 이것도 취소하고 예, 드론이라도 잘 숨겼고. 네. 이거 지금 김명훈 선수가 살짝 그 급한 상황이 됐어요, 심적으로. 자, 앞마당 쪽은 마린들. 자, 쉽게 살 맞춰봅니다, 여보세요. 자, 펑크 깨겠어요, 우선. 네, 저글링들이 발업이니까 한번, 예, 덮쳐보나요? 예, 근데, 예, 마린들이 굉장히 똘똘 잘 뭉쳐있고, 지역. 한 마리밖에 없어요, 예, 지역적으로도, 예.
이거는 김병호 선수가 무조건 이득을 봐야 되는 상황인데. 아, 막혀요, 근데. 드론도 잡혔고요, 이미. 예. 아, 예, 예. 연시적, 예, 꼼꼼하게 가서 드론 끝내 잡아냈고. 이거 굉장히 애매해졌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는 나와있던 저 병력을 아예 싸먹든가. 그게 아니면 빈집을 갔으면 빈집을 통해서 뭔가 대단한 성과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지금 두 마리 토끼 중에 단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저구가. 아, 그렇지. 앞마당이 조금이라도 더 피해를 줬으면. 아, 무슨 럴커 나옵니다, 김현 선수. 저거라도 살려보내면 안 됩니다. 에, 여기 있는 병이 잡아야 그나마 한이쯤 풀리는 거거든요, 지금 김현 선수는. 자, 연속 병이, 아, 많이 모이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공일업에 탱크 무난하게 잘 나오고 있고. 아, 이거 저그가 짜내고 있어요. 네, 예, 예,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자, 아마도 쪽. 아, 탱크예요. 이거 맞습니다. 아, 이거 네. 어, 자, 예, 그래도 탱크 탑스로. 예, 예, 예. 빼야죠, 빼야죠. 예, 탱크만 잡아내게 되면, 예, 네, 뭐. 예, 이런 상황에서 그, 예, 전방에서 버텨주고 있는 벙커가 정말 큰일을 한 거고. 예, 근데 이거는. 9시 발견돼갖고 밀리고 나면 이건 뭐 거의, 예. 그니까 보통 지금 단계에서 이렇게 짜내는 게 저그가 좋은 그림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해지는데, 어쨌든 방금 장면도 무리를 했지만 연모 선수가 좀 더 깔끔하게 막을 수 있었는데, 예. 예, 약간은 좀, 뭐, 탱크도 좀 아쉽게 잃었고요. 예, 한시 쪽으로 이제, 저거 멀티를 펼침으로 해서 거기를, 이를테면 일부러 들키는 거죠. 예, 일부러 들켜가지고 연보성 선수가 한시를, 예, 미는데, 오, 이거 오! 좋다. 예, 이야. 김명우 선수. 예. 아, 그래도 김명우이 경력을 오늘은 좀 많이 줄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예. 한시 쪽까지도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됐어요. 예, 예. 저 이제 센터에 있었던 병력하고, 예, 본진에서 나오는 원군들이 합류가 됐으면은. 그렇죠. 아, 저거 정말 감당하기 힘든 이런 덩어리가 되는 거였는데. 네. 그러니까 합류시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어떤 실수로 굉장히 좋은, 유리함을 가지고 있었던 연보 선수가 상대에게 약간 시간을 내준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그 빈집에 의해서 약간 병력을, 좀 소진했던 거, 그리고 나가있던 병력 잡힌 거. 이 두 가지의 미스가 약간은 김병호 선수에게 답답했거든요, 김병호 선수. 예, 예. 굉장히 답답했는데, 약간 숙통을 트게 만든 근데 이게 약간 희한하게 된 게, 김명훈이 1시 쪽에까지 멀티를, 재차 펼친 거는, 11시로 안 펼치고 1시로 펼친 거는, 1시를 연보성이 발견해서 그쪽에다가 신경 좀 써라. 그러면 내가 그동안에 9시를, 에, 안전하게 돌리면서 병력들 합류 센터 잡겠다 막 이런 의미였는데, 한시를 연보성이 아직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오히려 돌릴 수 있으면 더 좋은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돌리기도 뭐하고 안 돌리기도 뭐하고. 네. 두 번의 교전에서 지금 연보 선수가 놓친 게 뭐냐면 결국 시간을 줘버렸다는 겁니다. 원래 배슬 타이밍 자체가 굉장히 스무스했거든요. 네. 굉장히 부드러웠는데 지금 투 배슬까지 나왔는데도 이제 자신의 기지 앞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타이밍을 더디게 만들었고, 김명호 선수가 이 한 번의 고비만 넘기면 이거는 이제는 턴이 저그 쪽으로 갑니다. 그럼 이미 하이브까지 됐고 지팔로 마운드까지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연보성은 추가 멀티가 지금 너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요 타이밍에 만약에 센터에서 싸움을 해갖고 서로 병력을 소모하는 꼭 이제 김명훈이 이기지 않는다 치더라도 서로 병력만 소모하게 돼도 이건 저거 쪽으로 훅 가죠. 네. 자, 그래도 탱크의 화력은 괜찮거든요. 하지만 이게 시간이 1, 2초씩 늦어질수록 이제 디팔레가 나오기 때문에 네.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연모 선수. 네, 네. 빨리 모아서 시간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에요, 연모 선수는 지금. 네, 탱크를 띄엄띄엄 배치해가지고 시즌 모드 해주고 있는 거 자체는 굉장히 좋기는 한데, 연모 선수가 지금 전진이 조금 느리다는 거. 네. 긴장해요, 지금 연모 선수. 자, 이거 시간 끌면 끌수록 디팔레 다크손만 나오면 막는 거고요. 네. 지금 쌈싸먹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김현 선수 자 안쪽 돌고 있습니다 지금 병력들. 최대한 지금 탱크 화력이 어쨌든 탱크 화력이 연보 선수가 가장 큰 무기거든요 지금은. 예. 그리고 지금 예. 이거 역전하는 길은요 이 압박해주면서 이 교전 이기면서 드랍시반기가 한식하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의 그림이 나오는 게 가장 좋은 그림입니다. 예, 저 사이언스 퍼실리티 도착할 때까지는 좀 세월이기 때문에 저 사이언스 배슬만 저거가 잡아내게 되면은 시야 문제로 테란이 예, 또 이제 전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배슬 관리를 예, 최우선적으로 지금 연보 선수도 해줘야 되고요. 그렇죠. 지금 연보는 시간이 없습니다. 배슬 잡히면 스캔 뿌려서라도 가야 되는 게 연보이에요. 자, 그래도 믿을 건 오탱의 화력입니다. 아, 야 원근 끊어주는 건 좋네요. 예. 탱크만 잡으면 되죠. 탱크만 잡고. 예. 디팔러 나왔어요. 이제 나왔습니다. 디팔러 지금. 이제 여기 밀어야 되거든요. 아, 연보 시간이 없는데 벽에 많이 올라오긴 올라옵니다. 예. 아, 안
아, 그래서 다크솔 때문에 여기 미는 것도 아~ 약간 어려워진 상황인데다가 여기를 최소한으로 밀어도 왜냐 1시간 돌아가는데 예. 거기에다가 그 1시를 모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그쵸. 예. 예. 알고 있다면은 사실 이 정도 압박해주면서 합류시키기보다는 추가 면역을 1시로 보내는 게 맞는데 아, 저 탱크 빼주지도 못하고 저건 아, 센터 쪽에 병행기 추천을 이렇게 잡으러 그냥 달려드리는 여부 선수들. 그래도 어찌됐든 지금 8시를 못 밀었다고 해도 탱크의 병력 자체를 일단 지키고 있고 덩어리 병력을 어찌됐든 갖추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연봉 선수에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네. 시간이 있어요. 기회도 있고요 지금. 자, 근데 드랍도 같이 활용해주는 선수들이 너무 중요하다고 안 되죠. 그리고 압박하면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가운데 어쨌건 이제 추가 멀티를 테란들 드디어 돌리기 시작을 했기 네. 때문에 자, 그리고 이건 김병건 선수 중요해야 돼요. 지금 한시 멀티가 돌아다니고 있는 거는 예, 이게 시간은 결국 자신의 편이 될 수가 있는데 예, 그리고 배슬사요 예. 어, 좋은 타이밍에 플레이드가 개발이 돼야 됩니다. 예. 김병건 선수가 지금 어, 이거 힘들어지는데요. 예. 이런 상황이면 뒤로 밀리고 하더라도 인내를 해야 돼요. 잘 참아가지고 병력을 모으고 예. 모은 이후에 한 번에 승부를 해야 되는데 아, 근데 병력이 아~ 없어요. 너무 없습니다. 예. 지금 야금야금 계속 병력이 소모가 되고 있죠. 자, 연구 선수는 계속 압권을 주고 있는데요. 네, 근데 원래 지금 이렇게 병력이 쌓이면 결국에 이런 소모전을 하게 되면 네, 아~ 이게 저그가 계속 럭커 만들으라고 자원 다 쓰게 되거든요. 네, 아, 이런 식량 달려주고 있습니다. 연구 선수 빠베 새끼고 야, 이거 최지! 야,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약간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소리는 연봉성이 끝까지 한시를 몰라서 네. 네 한시를 모르고 어떤 이 김병호 선수의 본진으로 병력을 총집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약간 좀 아쉬운 플레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뭐, 네. 하지만, 네. 뭐 아무래도 일단 그만큼 이제 연봉 선수의 오탱크를 앞세운 화력 자체가 굉장히 좋았다라는 거고 뭐 추가 병력 오는 거 끊어주고 했는데 아주 깔끔하게 어떤 그